우리가 1경기에서 이것저것 생각한다. 아니 우리 첫날에 비교하면 진짜 이거 미친 거임 지금 하는 게 게임. 맞아 맞아. 명장병 걸려도 돼. 잘했어 잘했어. 아니 아, 지금 뭐 아무 생각이 안 들고 내일 준비나 빡세게 해야지. 내일이라도 내일 지면 이제 큰일 나는 거고. 트라울은 진심으로 우승까지 본 거야. 그렇기 맞아. 때문에 멍한 거야. 예상치 못한 결과 때문에. 우리 이까지 만들어준 거 트라울이야 근데 진짜. 그렇지. 아니 너무 그러지 마. 우리 팀 다 잘했어. 우리 일주일 만에 엄청 엄청 성장 많이 했어. 진짜로. 아 갑자기 2주였으면 우리 이겼는데 그렇지? 그거 인정이야. 2주였으면 우리 이겼을 것 같아. 겁나 빡셌을 듯. 2주였으면. 2주였으면 무조건 이겼어. 우리 인터뷰 한 명씩 다 하나 이거 혹시? 모르겠네. 오케이 인터뷰 기다려야겠구만. 그래서 우리 히오스야? 들어와. 진짜 극락을 보여줄게. 어 히오스라니. 아 혹시 그 뭐 어호스 같은 걸로 타협은 안 되나 우리? 요거 요즘 큐 잡혀요 근데? 뭐요? 히오스? 바로 잡혀. 아 히오스 갓겜이야. 잘 잡혀. 히오스는 근데 히오스는 지금 난투 에뮬이어가지고. 이야 히오스가 뭐 메이가 나왔네? 뭐임? 메이가 나 메이가 왜 나온? 오오치 하네. 다 있어 다 있어 히오스. 아하. 잘했어. 인 게임에서는 즐거웠어 다들? 맞아 맞아. 재밌었어. 재밌었어. 진 건 아쉽지만 어쩔 수 없어. 진 건 어쩔 수 없지. 4등만 하지 말자. 그래 4등은 하면 안 된다 생각해. 초상집인데 지금 우리 팀 지금? 아 나는 히오스 지금 해보고 있어. 아니 내 계정이 잠겨있는데 내 심지어 계정이 있었대. 어. 오 이제 게임 갈아타야 되겠다. 어, 어 뭐지? 뭐지? 가입한 적이 없는데 이메일 계정이 생성돼 있다고. 무료 회원급 다시 해보자. 아깝다 아깝다. 아 세상에. 내가 히오스 계정이 있었어. 와 히오스 빨리 깔린다. 갓겜이네 이거. 이렇게나 빨리 깔려. 아 맞네. 아 300포에 300포 300포나 먹었네 나 생각해보니까. 아씨. 아. 아이씨 따셔 괜찮아 괜찮아 우리 다 잘했어. 몰라 와 근데 블라인드 하면서 느꼈어. 트알이랑 트알이랑 러브 코치가 얼마나 뱀픽 연습을 많이 맞아 맞아 연습을 많이 했는지. 솔직히 그 뱀픽 없었으면 우리 한 경기도 못 이겼을까. 와 아 갑자기 왜 그래. 아 뱀픽이란 게 어마어마한 것 같아. 야 비밀번호 보고 안 돼.
아 뭐 진짜 히오스 키고 있어. 아니 그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테 히오스 아. 히오스 그래가지고.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 표정 보고 초췌해 보인다뇨. 저는 원래 그냥 얼굴이 얼굴이랑 목소리 모노톤이라서 그런 거고요. 자 아무튼 3번 딜레이. 오케이. 3번 딜레이 안 푸셨어요 형님? 아 풀어야지. 어떻게 풀어야 되지? 한번 해봐야지. 인터뷰나 보자. 어 저 귀 귀똥차네. 어 뭐야? 여러분 그 시청자 여러분들 여러분 그 3번 딜레이 없애기 위해서 방송을 껐다 다시 켜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아 해보긴 했죠. 저 짐레이너 장인이라니까요. 히오스 진짜 켰어? 어? 진짜 켰는데? 오케이 나 들어간다 그러면. 와 형 다 끌게 아니 바로 들어가. 뭐 혼자서 못하나 이거? 따라와. 우리가 극락을 보여줄게. 아니 아닌 것 같아. 일단 인터뷰 끝나고 생각해보자고. 근데 우리가 우리가 저희 JDG한테 너무 큰 정보를 줬다. 큰 장면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다 줬어 이번 게임으로. 도로님이 지금 체력을 많이 잘하신다. 이걸 그냥 정글 담배로 끝날 것 같아 이거. 네네. 플레이하는 모습이 좀 우리가 있었는데. 엄청 큰 정보를 줬어 진짜로. 하신 건지. 그 죄송한데 질문을 못 들어가지고. 아 네. 그 이게 전략과 전술이 진짜 중요한 게임이라는 걸 이제 느꼈어요. 맨날 즐 게임만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아네네네 근데 이제 본인 체력이 좀 많이 없었는데 너무 재밌다. 네, 바로 근처에서 계속 위치는 보수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때 어떤 의도에서 네. 좀 그렇게 플레이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일단은 지금 뭔가 한번 엎어졌어요. 그리고 있던 그림들이 그래가지고 그걸 주워 담는 그 과정이었는데 경남을 네 고양이님 감사합니다. 작전명 도연이 그 성공한 비결이 뭘까요? 성공한 거요? 네. 그거 다 아실 텐데. 아 그런 걸 왜 물어보십니까 굳이? 에? 재밌었어. 그러게요. 아 진짜 일주일 오랜만에 정말 빡게면. 네. 뭐 경기 네네네. 중 하나니까요. 네. 재밌었어 진짜. 혼자 실수를 또 끌어내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거를 좀 의도하신 건지 궁금해서 좀 여쭤봤었던 질문이고요. 아 네네. 네 상대 이제 정글러가 이제 철면 소심이잖아요. 아 네. 네 그리고 아마 상대 쪽에서도 도녀님을 아마 좀 많이 견제가 들어갈 텐데. 네. 실당님 다리 엄청 떠는데. 일단은 난반의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제가 상대 팀의 스타일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플레이할지가 다 보입니다. 뭐라고? 상대 팀에 구멍이 있다면 어느 라인? 구멍. 알겠어.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오늘 끝나고 뭐 또 있나? 유튜브는 끌게 그러면 잠깐만. 혼자 다섯 번 죽었죠? 트위치랑 둘 다. 오늘 끝나고 또 있어? 뭐 할 거야? 점이 그 형은 멘탈이 좀 약해요. 그 저희요? 네. 좀 자기 스타일. 저희 끝나고 오늘은 없고 그냥 내일 바로 대회 연습 하는 거 나을 연습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몸 풀기 좀 하고. 네네네. 오늘 하던 것처럼. 아닙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니 듣다 보면 그냥 할만해. 됩니다. 뭔가 반응이. 할만해. 장난네. 아 좋은 분석입니다. 네네. 네. 흐름 탔을 때 또 데스가 또 많아지는 경우들이 경기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상대의 네, 그런 플레이적인 약점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나 내일은 잘 아는 것 같아요. 초콜릿 두 개만 산다. 네. 오늘 몇 개 샀는데? 오늘 몇 개 샀는데? 오늘 세 개 샀어. 한 마디 들어볼까요? 세 판까지 갈 것 같아서. 우승. 오케이. 근데 내일은 내일. 무조건 두 개로 끝내. 알았지? 오케이. 내일 두 개. 많이 하겠습니다. 좋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 오늘 패승 패했으니까 내일 승승이야. 그래. 오케이. 나 3등은 해야지. 맞아. 나도 내일 하식스 한 개만 사. 자 다음은 미드라이너 플레이했었던 우리 격클리어 루밍짱님 만나볼게요. 네. 3등. 방제는 유튜브 네, 방제는 이따 수정해주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경기 좀 어떠셨어요? 아 사실 뭐하지? 이 경기 때 네. 제가 너무 뭐 룰루 들고 한 게 없어가지고 내일 트린다며 나오나? 사실 그때 엄청 우리? 쫄렸었거든요. 각 보고. 근데 팀원분들이 또 워낙 잘해주셨고 그리고 우리 마지막은 즐겁게 한번 제일 좋아하는 픽으로 갈까 그러면 마지막은 트리는 한번 봐야 돼. 살려서
내일 그러면 이 경기 하다가 3경기로 넘어가면 그렇게 하자 어때? 오케이. 오케이. 그게 밸런스 맞을 것 같아. 인정? 오케이. 인정. 우리 세 번째 경기는 자기가 좋아하는 픽으로 화끈하게 불태워 끝내자. 만약 3경기 하다가. 아, 아, 응, 맞지. 아, 오케이. 다섯 명 다 자기 하고 싶은 걸로? 아, 룰로는 근데 원래 사실은 제가 되게 좋아하던 픽이었는데 네. 그거 술이 됐어? 그 아까 첫 번째 판 그 서로 1점씩 먹 1승씩 먹기로? 룰로 볼리베어 공화국에 뭐 앞선 조현 선수 있게 당했나요? 아니면 안 된대? 안 된대? 안 된대? 아, 아이고 융통성이 없어. 여기도 여기도 너무 융통성이 없다. 안 돼도 감동. 권위적이다. 아, 맞습니다. 아, 저 감독님 진짜 너무 잘. 아, 루미님 왜 이렇게 얄밉냐? 그리고 추가 질문이 너무 그러지 마. 루미 씨 직업 말은 있는데. 저 오늘 블루 먹었나요? 아, 미안하다, 준대가. 오늘 갈리오로도 먹었어. 전 남친이 듣잖아. 아, 미안해. 미안. 직접 받았나요, 도현 선수에게? 네네. 아니 영도한데 누가 트알 성대모사 한대? 여러분 누가 트알 성대모사 한대? 나 성대모사 한다고? 아니 졸라 똑같은데? 나 주스 줄게 잠깐만. 아 나도 그래. 성대모사는 뭔데? 아니 깜짝 놀래 트알이 말한 줄 알았어. 도현 때문에 이거 봐봐. 어디 보였어? 디코에 디코에 디코에. 상대 미드라이너가 이제 안 보여. 아 너란님이야? 미드라이너 중에 가장 최강자로 불리고 있는 건데. 뭐 어떻게 좀 아니 졸라 웃기네. 어 사실 자신은 우리 디코? 우리 디코. 아, 나도 볼래. 어, 왜 없지? 나는 왜 없지? 그 일반에 올렸어 일반에. 일반에 와 제대로 파울 당해버렸네. 빼는 거 빼서는 빌려던 거 같은데 올라타 나온 거 같아. 이거 뭐야? 기대되네. 졸라 웃긴 진짜. 차라리 난리 났겠는데 경기 끝나고. 잘했어. 야 잘했어. 빼는 거 빼서는 픽으로 하려다 힐려던 거 같은데 올라타 나온 거 같아. 맞아요. 야 기대되네. 야, 자 트알이 난리 났겠는데 경기 끝나고? 어, 얘들아 잘했어. 야, 잘했어. 야, 좋았다. 야, 성민이 그대로 하고. 완벽했어. 완벽했고, 얘들아 블라인드는 내가 짜놨으니까 알지? 나 밀고 가자고. 진짜 그럴까? 아, 나 봤거든? 들었거든? 너무 싫고요. 아니 웃을 거 다 웃었어. 웃을 거 다 웃지 않으셨어요? 아 웃긴 웃었는데 너무 싫고요. 근데 진짜 오늘 경기 보면서 제일 신났어 내가 오늘. 웃으려. 오케이. 아 강아지 소리였군. 나 귀신 소리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귀신 소리네. 아니 무서운 소리 났어. 워워 갔어 워워. 방금 기가에다 욕해. 나 비방용 사운드 나온 줄 알았어. 깜짝 놀랐네. 워워 갱고. 나 그 곤지한 그 귀신 목소리인 줄 알았어. 와 무서웠다. 이거를 한시를 가는구만. 어? 그렇죠. 이걸 한시를 가. 누구 했어 하는데? 워먹이 전멸 빼고 다시 왔어. 아, 내 마이크 두번 씹어야지. 두 번 씹어야지. 전멸 했으니까 다시 감. 이어폰 축축해. 미안해. 아, 들켰구나. 아, 마이크를 빼고 춤췄어야 되는데. 아, 춤추는 게 있어. 아, 미안해. 아, 돈해가 들어와가지고. 아니, 춤을 왜 핵핵 때면서 춰요? 아, 미안해. 춤 이상하게. 아, 미안해. 아, 갑자기 돈해가 들어와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오른 춤췄어, 방금, 오른. 사람 소리였어. 사람 소리였어. 아니 인간 시절 워워.
불쾌한 골짜기야 이거 불쾌한 골짜기.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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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자제 좀 자제할게요. 와 겁나 웃기네. 사람 소리였어. 아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이렇게. 내일 그러면 3, 4회전을 먼저 하나요 저희? 네 3, 4회전 먼저 하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럼 우리 6시 경기네 그러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내일 일찍 할 수 있어서 오히려 좋아. 그리고 마음 편하게 결승전 관람 다 같이. 인정. 아, 좋았다. 근데 사실상 네. 오늘 우리도 그냥 7시 경기 했으면 이겼을 것 같아 지금. 맞아. 아니 진짜로. 진짜로. 근데 건이 배아들 우리 지금 이거 손해 보는 게 너무 많아. 인정? 아, 이거 진짜 맞아. 감독 차원에서 강하게 항의해야 돼 야구처럼. 맞아. 제가 오자마자 바로 얘기할게요. 지금. 아니 들어 누워야 돼 사실은 여기. 나가가지고 항의하고. 손해 보는 게 너무 많아 지금. 그리고 감독 퇴장 당해야 돼. 그렇게 계속하면은 심판이 퇴장 시키거든. 어 페널티가 몇 개야 도대체. 솔직히 저기 그냥 돼. 나이 다 합쳐도 저희 나이 못 따라와요 알죠? 그러니까 누워버려야 맞아. 되는데 3개월 후면 나 40대 그거 좀 거의 두 배 차이 아 그 정도 아니야 야 이게 반으로 줄여야 돼 이게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오프라인으로 해가지고 다 같이 나가가지고 그냥 막 어? 언성 높이면서 항의하는데 이거 와 진짜 벤치 클리어링 해야 돼 코치한 코치란 아. 심판한 우리 어디서 무슨 소리가 우리 트라리가 해야 돼, 트라리가. 아, 가서. 내가 말할게, 진짜 이거 어이가 없었어. 아니 우리 6시에 모였는데 지금, 아 7시에 모였는데, 어? 리얼로. 지금 10시 하고 게임 지금 12시 50분이고 야간 맞아. 내 말이. 아. 우리 경기 10시 넘어서 했죠. 뭐야, 저 뭐야, 어? 저 실사 촬영하도 4시간 되긴 안 하는데. 그니까. 진짜. 어. 아 이거 나 좋은 아이디어였어. 이거 룰을. 1경기 2경기가 있으니까 어. 서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누가 메라 젤리 팀 한판하고 우리 한판하고 우리 어. 2경기 하고 저쪽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게 맞지 그게 맞지 어. 그 롤드컵 그거 하는 것처럼요 어. 아 맞지 아 롤드컵에서 먼저 맞아. 했어? 롤드컵 뺏겨? 그건 모르겠어 내 아이디어인데 아 맞지 그게 맞지. 좋네요, 그거. 롤드컵을 안 보니까 내가. 아, 진짜 우리 첫 번째 경기부터 리게임 하잖아. 우리가 절대 안 줘 지금. 맞지 맞. 맞나? 맞아. 나를 믿어 지금. 아, 그리고 상대팀은 임배 안 당해줘. 맞아. 임배 당해줘야지. 맞아. 그럼. 블라인드 누가 만들었어. 그럼. 근데... 맞지. 나 이거 봐버렸어. 뭐를? 이거 다시 봐봐. 뭐? 너 봐버렸어. 너 성대모사 한 편 더 있어? 또 있어? 아니야 그 전에. 아 오른춤. 아 오른춤? 그래서 승사이 전에 가게 된 우리 오일전투와 게이밍 팀과의 인터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히려 좋아. 우리 오히려 좋아 게이밍 분들, 네 정말 세 번째 세트까지 치열했었던 경기를 이끌어 가시느라 고생 굉장히 많으셨고요. 자 먼저 우리 감독님 인터뷰 만나보겠습니다. 태열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아 태열님 좀 경기 결과가 많이 좀 속상하실 것 같아요. 아 전혀 속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어 그래요? 저희 팀은 지금 너무 페널티를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이 대회를 통해서 내 말이 어떤 페널티가 있을까요? 네, 지금 우리 팀 호응해주세요 빨리 예 맞아, 맞습니다 맞아. 저희 팀 지금 원래 전역으로 갈수록 이게 게임 능력이 조금 상품이에요 저희 팀이 그래서 네네 상품 능력이 높아요 여기가 그래서 저희가 좀 일찍 했으면 이겼을 거 싶기도 한데 그것도 있고 어 이게 좀 뭔가 이게 겹치는 것들이 많네요 저희가 지금 그니까 최식당은 뭐 하는 거야 대체 저희 지금 그 두 번만 합쳐서 이게 그 1흔이 넘어가시거든요 이게 중계만 잘하면 다야? 그런 거 잘해놔야지 요 늙은 저 누구 함수형 데리고 그치. 이거 뒤에다 잡아? 맞아 어떻게 할 거야 이거 함수형 가정도 있으신데 지금 그죠? 입에 잘못했네 이거 네. 심지어 신혼이야. 잘 시간 지금. 아까 개소리 내면서 춤췄어. 그래도 저는 받들이도록 마음 먹었습니다. 네. 예. 태열님이 처음 경험이신데 막 네. 하시기 전에는 뭐 우승하겠다. 내가 이런 티어의 경기를 많이 좀 피드백을 해봤고 멸망들어서도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 확실한 결과를 낼 수 있게끔 지도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일주일의 시간이 좀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길다고 느껴지셨나요? 아니면 좀 저희 팀의 경우는 일단 본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스케줄이 있으신 분도 계셔서 저희는 일주일이 좀 짧았어요. 저희가 풀 컨디션으로 일주일 있었다면 아마 저희가 결승을 가지 않았을까 싶고. 그건 맞지. 그러면은 내일 3, 4위전 앞경기잖아요. 네. 그럼 오늘 같은 페널티가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좋아. 그렇죠. 오히려 좋아요. 내일은 이제 풀 파워가 나오는 거네요. 지금 네, 풀파워, 그 풀파워. 팀은 저희가 지금 한 경기마다 초콜릿을 하나씩 준비했거든요, 저희가. 아, 근데 지금 그 팀은 이제 두 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아, 트래시 토크.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많은 좀 페널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성적을 낸 거에 대해서 감독님은 굉장히 많이 만족하시는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네. 게임이 좀 앞쪽에 있다 보니까 네, 좀 자신감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트알님이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내일 경기도 예, 멋지게 준비하셔가지고 네, 유종의미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독님. 아, 감사합니다. 아, 고생 많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선수들 인터뷰도 좀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이참수님 먼저 진행해 볼게요. 함수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지금 많이 피곤하세요? 아, 네, 좀 네.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평소에 몇 시에 주무세요? 혹시 실례지만. 원래는 뭐 이 시간쯤이면 그냥 잠드는 시간이긴 해요. 아. 네. 그래서 좀 혹시 오른 궁을 쓸 때 혹시 좀 약간 조르셨나요, 그러면? 아, 그 어허. 노안이 와서 그런지 이렇게 자세히 보기 힘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네. 확실히 오른이 미러전이니까 궁이 날아올 때 헷갈리셨던 게 있는 거죠. 아, 제가 그 상대편에 날아오는 오른 궁을 다시 맞출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아, 그러면 궁을 두 번 쓰려고 한 거네요. 그건 패치해줘야지. 아, 예, 예. 그건 패치해줘야지. 네. 그러니까 제 걸 패싱하고 옥자님의 궁을 이렇게 밀어내면은. 그 저분의 멘탈을 부술 수 있지 않을까? 네. 문도 피고 하지 말고 오른 피고 해야 돼. 그러니까 물리 법칙을 그렇게 벗어날 줄은 몰랐어요. 맞네. 네. 그게 아~ 올바르지. 네. 아, 맞네. 네. 제가 단기간에 감독님한테 주입 받아서 해서 그런 거지 오른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아~ 아~ 또 감독님이 또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또 예전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에로의 물리 엔진이 잘못했네요. 네, 네, 물리 엔진이 좋았으면 수학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다 받아칠 수 있었는데 상식적으로 네, 다. 네. 아, 네, 오늘 근데 함수님 라인전이 너무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박국자 선수 같은 경우에는 탑승에서도 좀 상위권 매물인데 전에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좀 연습이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아니 오늘 라인전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렇게 연습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준비했던 게. 아, 네. 제가 특별하게 이제 감독님이랑 우리 코치님이 저를 그 수련을 시켜주셨어요. 평타 치는 법이라든가 그리고 상대편에서 이제 라인전을 할 때 어떻게 해야 기백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특별 수련을 받았더니 네, 많은 빛을 발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부족하지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뭐 보기만 했을 때는 실버 랭크에 지금 황소개구리 한 마리가 나타난 것 같아요. 오늘 경기력. 그러니까 아. 오늘도 굉장한 모습 보여주셨는데 내일도 네 이런 모습 변치 않게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찬수님, 아 본래 평소에 이 시간에 주무시는데 네, 깨어있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다음은 우리 한양이님, 네 인터뷰 네. 만나보겠습니다. 네 한양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어떠셨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약간 아쉽지만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네, 아, 그건 맞지. 경기 나온 내용이라서 그냥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통틀어서 네네. 오늘 정말 엄청난 명장면이 나왔는데요. 아론을 한 천 정도 체력을 남기고 네네. 벽을 뛰어넘어가는 아 제가 그 강타를 못 썼는데 강타 싸움에서 질 것 같아서 뭔가 그냥 뭔가 그 압박감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 그 일단은 마음속으로 이제 계획하신 거는 그냥 빠르게 도년을 찢어버리고 그냥 안전하게 그냥 바론을 먹으려는 계획이셨는데 좀 의도대로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아유, 아닙니다. 아, 일리는 뭐, 있어. 충분히 뭐 예측할 만한 그런 플레이였던 것 같은데 네, 오늘 네 그래도 마지막 세트 때 올라프를 한 번 더 플레이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감독님이 시켜서 했는데요. 그냥 시키는 거 시키는 대로 한 건데. 아까 본인보다는 감독님이 좀 시키는 대로. 네.
예. 그럼 오늘 뭐 올라프 두 번 다가 이제 감독님의 의견이었던 건가요? 저희 픽은 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뭐 선수가 이제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보다는 이제 감독님이 정해주시는 대로 플레이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아, 플레이는 제가 이제 그 배운 대로 제가 이제 해서 하는 거고 픽만. 네.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이제 상대팀이 우리는 절대 꼴진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미 좀 인터뷰를 하셨는데 우리 한영희님도 뭐 3, 4위전 예 어떻게 준비하는 각오 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내일도 네,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영님. 네. 네. 자 한영 선수와의 인터뷰 만나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워낙 좀 경기가 길다 보니까 좀 많이 진이 빠지셨나 봐요. 굉장히 많이 좀 네. 상처가 될 수 있는 플레이이기도 하지만 또 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또 얻어가는 게 있을 거고 또 포지션 변경을 통해서도 하셨으니까요. 또 이런 것도 또 재미니까 그렇죠. 또 유저분들과 같이 네. 이런 것도 클립으로 또 나중에 또 밈으로 또 밈이라기보다는 너무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또 이런 게 또 네. 이렇게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 게 얼마나 또 스트리머로서는 굉장히 또 이런 걸 노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원래 또 네. 실력이라는 게 이게 또 억지로 또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벌써 그 막 장면이 또 네. 재밌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그 정글 마음이 드러나요. 네. 네. 뭐 역객맘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 뭐 캐릭터가 완성이 되셨으니까. 네, 좀 훈장, 명예랑 훈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에로의 실력이 오를 때 이런 실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발전하는 것. 그렇죠. 아 그리고 그럼 다음 선수 인터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빅헤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기팡입니다. 예, 아니 빅헤드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래도 좀 기대치가 높았어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오히려 좋아 게이밍에 좀 든든한 미들맨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오늘 이거 약간 좀 이렇게 배송도 약간 급발진하는 모습이 있었고 아 그거는 쇠구슬도 머리에 다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어떠셨나요? 아 그 발키리는 사실 아니 이걸 참아? 이걸 참아? 아니 이걸 얘기하시면 돼요. 이거 참 사람 참 말 못 막아버리신데 아니 그 W를 발키리를 우리도 아무 말 안 했는데 그 순간 들었어요. 들었어. 제 귀와 약간 제 등골이 쭈뼛하면서 약간 박아라. 들어가라. 저기 너의 캐틀이 있다. 너의 목표가 있다. 그래서 딱 들어서 더블로 팡팡 하고 날라오자 했는데 기가 막히게 덧을 까시더라고. 네. 그 외엔 내절 맞아요. 예. 직감이 맞고 나의 그 감각대로 했는데 상대가 굉장히 잘 받아쳤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아, 싸우자는 여론이 있었어요. 여론이 네. 있었어요. 예. 네. 여론이 있었어요. 여론이 있었습니다. 다수의 아, 목소리, 민중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싸우라는. 그럼 온전히 뭐 빅헤드만의 잘못은 아니네요. 아, 또 그렇게 말하면은 또 제가 나쁜 놈처럼 되긴 하는데 네. 그런 그 여론이 민중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 네. 싸우자는 예. 그러면은 그 오리아나의 경우에는 네. 자세하게 달고 전멸로 맞추는 되게 매드무비 같은 장면을 여러 번 시도하셨는데 그것도 어떻게 된 걸까요? 아 그거는 그 장면 다시 돌려보시면요 솔직히 그 거리가 좀 있어요. 근데 오리아나 공이 이게 날아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몸을 달고서 터트려야겠다 했는데 예. 또 기가 막히게 또 백설님이 거기서 전멸을 자세히 보시면은 백설장님이 전멸에 빠져요. 근데 그 전멸이 빠졌기 때문에 쌍둥이 앞에서 백설장님이 죽고 맙니다. 그치 그건 맞지. 네. 이거 그쵸. 청문회인가요 이거? 아니 들어보고 있는 거예요. 들어보고 있는 거. 아니, 들어보고 네. 있는 거 맞죠? 이거 들리시러 온 거 같은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네. 혹시 뭐 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좀 저희가 제가 잘 했어야 되는데 저기 뭐야 루밍님이 나크를 너무 잘하셔서 제가 뭐 딱히 라인전에서 뭐 할 게 없었고 네. 딜 잘 넣어야 되는데 또 이제 공기팡해서 좀 저희 팀 패배의 원인이 오늘 저한테 있으니까 내일은 좀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꼭 3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내일은 공기팡 없이 할게요. 네. 자 빅헤드님과의 인터뷰 네 만나봤습니다. 좀 진정 좀 됐어요? 하시죠. 너무 웃지 마세요. 아니. 네. 자, 그러면 네, 오늘 뭐 이 선수도 굉장한 모습 보여줬었죠. 자 우리 쫄러
쫀득이님 만나보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오늘 네. 원디랑 쫀득입니다. 많이 아쉬우시겠어요. 아 오늘 제가 좀 더 잘했었어야 되는데 아 네. 마지막에 조금 많이 긴장했었던 것 같아요. 네. 어 좀 실수가 좀 있었나요? 긴장을 많이 하셔서. 아 그쵸. 그 좀 라인전트 좀 세게 밀어야 되는데 킨드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 아 조금 아쉬웠어요 그게. 제가 네. 좀 더 주도적으로 밀었어야 되는데 쫄아가지고. 아 그래서 뭐 오늘 이제 그 진경기 이긴 경기 모두 주요 장면에서 딜량 자체는 되게 잘 뽑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연습이 좀 그런 장면들에 도움이 많이 됐을까요? 제가 연습이라기보다는 네. 제가 또 히어스 유저여가지고 이게 한타만 잘해요. 반갑구만. 한타만 잘해 한타만. 라인 철저 못하고. 아. 시공으로 단련된 이 한타감. 아 그러면 정글을 못할 만하네요. 이게 시공 정글이 없어서. 아 근데 그러면은 그 파트너인 서폿이랑 되게 잘 맞네요. 아 그쵸. 저희 그래서 묻힌 한타를 많이 보여줬죠. 묻힌 한타. 네. 네. 아니 상대가 왜냐면 두 팀 모두 하체가 좀 에이스들이 있는 그 게임이었어요. 상대 백설령과 루다도 굉장히 강한 좀 바텀 조합이었는데 상대 보니까 좀 어떠셨어요? 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백설령님이. 아 3... 세 번째 판에 아 유지리를 기가 막히시더라고요 하면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아까 하다가. 근데 본인도 유지리를 굉장히 또 잘 다루다 보니까 네. 한 번도 꺼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마지막에 케이틀린을 좀 뽑으신 이유는 뭐가 있으신지. 케이틀린 아무래도 좀 라인전을 세게 가려고 해가지고 네. 라인전 세게 가려고 했는데 그, 또 캔들에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네. 쫄려가지고 뒤에만 살았던 것 같아요 막. 알겠습니다. 정말 뭐 쫀득이님도 정말 분발하셨는데 네, 안타깝게도 네, 결과는 이렇게 됐네요. 자 귀살 때 이제 뭐 승우 아빠님이랑 야따님이 지금 엄청 화나 있는 상태거든요. 이제 내일 라인전 맞붙으셔야 되는데 우리 쫀득님도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아 제가 얼마 전에 스크림에서 철거 테타로 제가 혼내줬었거든요 그때. 철거 테타로 좀 많이 혼내줬는데 저 이번에도 한 번 더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철거만 좀 볼래? 확실한 자신감을 네. 라인전 파괴하겠다. 철거 투타로. 네. 네. 알겠습니다. 내일 경기력 기대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쫀득님. 아,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로얄 로더였던 네, 우리 침착맨님 인터뷰 만나보겠습니다. 침착맨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좀 많이 힘드세요? 이거 자나 때 연습 있죠? 네. 일주일로 줄이니까 시간이 없다고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그 다른 팀들이 이거 인벤 측에서 한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연습만 정해주고 나머지는 좀 그 뭐야 순찰 돌아가지고 다 그 못하게 하세요 좀. 그래서 일주일에 세 번만 연습할 수 있게 개인 연습도 못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인권은 지켜달라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2주로 하고 일주일에 세 번만 연습. 그리고 부캐 같은 거 다 순찰 돌아가지고 다 잡아내야 돼. 불법으로 해가지고. 이게 너무 과열됐습니다 이거. 아 그것도 인정이에요. 저 하나 건의할 거 있습니다. 과열돼 있어. 각 네, 팀마다 코치 구할 수 있는 거 한 명으로 제한해 주세요. 맞아요, 맞아요. 아 어떤 뭐 옆 동네는 몇 명이니 또 그래. 우리 방에는 몇 명이 진짜 미치겠어요. 어떤 팀은 그래. 선수보다 코치가 더 많어. 야 그냥 코치가 없이 다음날 다음 날 연습 없이. 코치가 소대야. 예. 네. 아니 뭐 풀 준비하세요? 어? 아 너무 많이 굴려 이거. 과열된 그 분열 때문에 지금. 뭔가 피해를 보셨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요. 최실당은 예. 뭐 하는 거야 대체? 누구요? 최실당. 저요? 뭐 하는 거야 대체? 저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저 그냥 저도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까 첫 번째 판 있죠? 네. 이긴 걸로 쳐줘요. 맞아. 이거는 힘들었어. 살 경기 갑시다. 지금 2대 2잖아. 서로 첫 경기는 1승씩 하고 2대 2로 하고 한 판만 더 합시다. 아, 그 정도 재량 있잖아 최실닭이. 아까는 체력이 안 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게임? 아 한 판 더 해주면 오히려 좋지. 오히려 좋아. 아, 이참수님이 너무 피곤하시던데. 아, 아닙니다. 아, 네, 즐거웠어요. 아, 저 형은 무슨 뭐 도네이션 들어왔다고 막 그 강아지 춤을 추면서 막 헥헥 대면서. 전 원래 자고 있다가 2시에 다시 일어나서 와이프 몰래 롤을 연습했어요. 네, 지금 일어날 시간이에요 다시. 네, 아까 잤다가. 지금 일어날 시간입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예, 또 대회는 대회다 보니까 좀 안타깝게도 3, 4위전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정말 3, 4위전도 이제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3, 4위전에서 또 이제 기대하는 모습들도 있잖아요. 침착맨님에게 예. 우리
심청민님이 또 3-4년 이전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무조건 이길 거고요. 체질 딱 지켜볼 겁니다. 저요? 예. 왜요? 똑바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네. 똑바로 하겠습니다. 자, 내일 경기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아, AMD 네, 최고. 오히려 조화 게이밍의 인터뷰까지 지었다라 가자. 네, 지었습니다. 초심 잘하셔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지난번 인터뷰 때 놀러 오라고 하셔가지고 네. 놀러 간다고 한번 여쭤봤더니 다시 바쁘시다고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 될 때 꼭 찾아뵙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아, 그 뭐야. 똑바로 좀 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뜬금없는 데서 터져가지고 아 역갱맘 채팅 밴하세요. 역갱맘이요? 그거에 그냥 갔어요. 아까부터 계속 올라왔는데. 아 그거 첫 번째 거부터 우참하느라 우습 못 참는 수준이었어요. 그것도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 갱맘 시절이어가지고 갱맘 선수랑 같이 방송도 했었고 네. 그냥 갑자기 갱맘이 떠올랐어요. 갱맘이 그 예, 나 지금 너무 마무리인데 뭐 갱맘 뭐 짬뽕 아, 얘기하세요. 근데 창성이가 그러니까. 올해 롤드컵도 갔고 네. 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근데 수,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우리 내일도 있어 근데. 내일도 해야 돼. 오늘 잠깐 쉬고 이따 또 만나야 돼. 맞아. 이게 한 시까지 가네. 와 이거 어. 그 전날 팀정하고 그 다음날 게임 해야 돼. 맞아. 그거 나 그렇게 되는 건 줄 알았어. 옛날에 시공대에 맞아. 그렇게 한 거 있는데 진짜 맞아. 인스턴트로 그냥 가볍게 그냥 딱 정하고 그 다음날 하기. 근데 또 이게 또 요 맛이 있어. 연습하면서 또 이렇게 끈끈한 맞아. 전우회를 느끼는 늘, 또 늘어가는 거 너무 좋아. 너무 재밌어. 스토리가 쌓인다. 2주가 네. 또 스토리가 또 쌓이는 시간이 또 있어서 또 2주 맛이 있고. 아 있는데. 근데 우리 2주 했으면 누구 한 명 진짜 죽었을 것 같아 지금. 맞아. 요 이게 원래 2주였는데 1주로 줄이니까 연습이 더 빡세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주 했으면 좀 뭐도 좀 먹고 천천히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했으면 될 것 같아요. 2주였으면 1주는 친해져. 1주는 친해지고 남은 1주 연습하는데 그치 이거는 친해지면서 연습 같이 해야 돼. 맞아. 이게 같이 해야 돼. 맞아 맞아. 박스 박스. 우리가 그 어. 고점은 높은데 포텐셜이 아 우리 진짜 아. 고점 너무 높은데 이게 지금 100에서 우리 80까지 왔어 지금. 그니까 아, 너무 아쉬워. 잘했어 우리. 나는 내 플레이 빼고 다 만족해. 아니 근데 공기팡 한 판 이겼잖아. 아 맞아. 근데 그게 다행이야. 공기팡 한 번 졌잖아. 진짜 내가 비켜서 살렸어 사실. 나는 몇 개 잘려서 어디 걸려 있어 지금. 네, 나 약간 비켜도 내가 억지로 이렇게 머리채 갖고 올렸어 아까. 저기 하반신 한강에 있고 상반신 동강가 있어 지금. 잘려 있어 어딘가에. 아니야. 어, 큰일 나. 아 내일 더 재밌겠다. 내일은 좀 재밌게 가나? 할 수 있어 내일. 내일 이기면 재밌어. 롤은 원래 이기면 재밌어. 오히려 좋아. 그래서 재밌게 가야지. 아 근데 진짜 이번에 한양님 너무 고생했어요 진짜. 아 맞아. 맞아. 한양님이 진짜 고생했어. 아, 내가 뭐 못해가지고 내가 진짜.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도 무슨 소리야. 어 잘하고 있는데. 아, 오브젝트를 맞아, 초반에 다 먹어줬는데 뭐뭔 소리야. 맞아. 1경기 2경기 그, 다 먹어줬는데. 오브젝트야. 너 말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 너 말고는. 너니까 그렇게 가능한 거지. 내일 딱 해가지고 3등 하고 딱 기분 좋게 딱 초콜릿 두 개만 먹고 맞아. 어, 초콜릿 두 개 딱 끝내. 나 세 개 안 사. 아 내일 몬스터 한 캔만 마신다. 나 한 개만 먹어. 알겠습니다. 나 딱 끝날 때 오늘 세 캔 갔거든. 나 지금 심장 빨리 뛰어. 세 캔 먹어. 나 약간 지금 흔들다리 효과야 약간. 어. 그러면은 오늘은 좀 일찍 자고 내일 또 오후에 또 설렁설렁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합시다. 시공 안 해? 응? 시공 안 해? 시공? 어? 나 그래서 물어봤는데 뭐라고? 오늘은 뭐 하고 내일 뭐 한다는 거 아니었어? 아 그냥 물어. 그냥 물어. 내일까지 대회 있으니까 우리 컨디션 조절해야지. 그래 맞지 맞지. 오늘 시공하고 내일 공기팡 하면 돌이킬 수 없어. 내일 궁극기 좀 확정으로 걸 수 있는 거 해주면 안 돼? 시켜주면 안 돼? 나 내일조차 공기팡이면은 나는 진짜 큰일 나. 어. 근데 확정, 우리 공기팡 확정. 하는 게 진짜 승률 잘 나오긴 해. 공기팡. 어. 아니 그게 좀 위협적인가 봐. 그러니까 그 지역을 장악한 거지 공기팡을 했다는 건. 공기팡이 풀을 다 빼라서 그래. 그렇지 몰아낸 거지 몰아낸 거지. 공기팡이 터진다는 것은 그치. 그만큼 위험한 위치에서 쓴다는 거야. 날카로운 그건, 위치. 그건 맞아. 그렇기 맞아, 때문에 맞아. 모든 걸 다 빼놓은 거지. 그건 맞아.
그건 리얼이지. 아 내일은 차라리 신드라라니까. 오늘 그 각 보면 그 오리아나 궁각 잘 봤어. 위협적인 거 아주 좋았어. 어 그리고 오리아나 라인전 잘했고 오늘 우리 다 잘했어 오늘. 맞아. 실수 최대한 안 나왔고 할 거 다 했음. 근데 보니까 블라디 있는 팀이 무조건 이길 것 같지 않아? 블라디? 무조건 후반 같은데. 내가 한 오늘 다섯 경기 다 길지 않았어? 맞아. 다 길었어. 이게 아, 근데 오늘 세 번째 경기는 짧더라. 그거는. 아이고 성근이 너무 잘해가지고. 킨드레드 날 그렇게 나와. 레오나 내줘봐. 레오나 내줘. 블라인드가 너무 아쉬운 게 아니 킨드레드 나 진짜 어떻게든 못 막을 거라 생각했거든. 그 경기하는 거 보니까 그냥 아니 플랫급 실력이 아니야 정글 하는 게 킨드레드가. 진짜. 어 씨발 블라인드가 왜 있지 이 생각했거든. 그래 차라리 이거 무작위로 해야 돼 무작위. 맞아 무작위 해야 돼. 랜덤이 칼바람 마지막 판. 결식을 어? 원하는 거면 무작위 챔피언 고르던가 차라리. 그래. 어? 칼바람으로 깔끔하게 5대 5 한타 한번 딱. 중앙에 돌려가지고 막 오서폰 나오고 막 이런 거 좀 있어야 재밌지 그래, 경기가. 어? 진짜 너무 아쉬워 이게 뭔가. 그건 맞아. 이상한 경기야. 어 그 이상했어 이상. 그래. 아 우리 여기 있어가지고 러버 코치는 다 빼놓고 놀았네. 러버님 만나러 갈까 우리? 러버님 러버님 만나러 가자. 오케이. 아 외로웠겠다. 러버님 생각을 못했네. 러버님 후보였어요. 네.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 그래도 타지 생활하는데. 요 이제 사실 그 방송에서 말 안 했는데 이거 저희 인베 가는 거 어제 새벽에 졸려 연습했거든요 이거. 맞아. 그 러버님이. 맞아. 다 짜오셨어. 맞아. 아, 진짜. 와, 진짜 개쩐다 진짜. 근데 그 다 통하더라 진짜 1, 2, 3 경기. 진짜 와. 근데 진짜 졸렬한 건 다 시켰어. 어. 이거 말고도 졸렬한 거 되게 많았는데. 와 진짜. 마드 지우고 그 치사한 건 다 했어. 치사한 건 다 했어. 와, 와 치사한 거 다 했어 우리. 아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진짜 말한 대로 되는 거야. 내가 모르키나 오리아나 들고 와서 루미님 계속 때리니까 들어가. 맞아. 들어가. 아니, 게임에서 졸렬한 건 이제 최고의 칭찬이다. 아, 그렇지, 그렇지. 아주 졸렬했어요 우리. 아, 아주 좋았어. 내일 깔끔하게 이깁시다. 내일도 오늘 같은 좋은 거 짜올게요. 네, 얘기 많이 해서. 아, 살살 짜요 이제. 초콜릿 살 짜요. 초콜릿 두 개. 내일 봅시다. 네. 어, 우리가 이제 봐서 이겨본 느낌 알잖아요, 우리. 아 알지. 아, 느낌 아니까 그대로 할 것 같아. 거기 느낌 너무 잘 알지, 우리. 거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맞아. 어 오늘 뭐 여기서 해산인가요, 그러면? 네. 왜냐하면 제가 어저께부터 좀 일이 있어가지고. 아 갑자기 생겨가지고. 워크 이슈는 인정이지. 네. 워킹 이슈. 그 하지만 오케이. 내일 대회 끝나고는 저 못 참습니다. 아 내일 대회 끝나고 뒷풀이는 저 무조건 네. 못 참습니다. 저희 뭐 할 거예요? 뒷풀이. 내일 게임 뒷풀이 밤새. 그거는 밤새? 머두가 짜와야지. 와 이거 머두 제일 부담되는 자리인데 이거. 오락부장. 오락부장이 짜와야지. 로라 감독은 그래도 로라면 되는데 디프리 감독은 뭐 할지 모른다고. 디프리 감독. 오락부장. 어? 오락부장이 다 짜야지. 각자 역할 맡았네. 좋아. 저 괜찮은 거 있으면은 저거 뭐야 저한테 메시지 좀 주세요 다들. 오케이. 저는 예. 다들 고생하셨고 내일 봅시다. 내일 몇 시에 모일까요? 내일 몇 시에 모일까요? 네? 똑같이 4시. 4시. 오케이. 4시. 4시. 내일 4시에 봅시다. 다들. 오케이. 내일 봅시다. 안녕히 주무세요. 4시에 잠시요. 다들 수고하셨고. 고생했어. 한양이 욕받. 아이고. 말하는데 나가 버렸네. 하, 재밌다. 그죠? 이 롤이 재밌어. 대회가 재밌어. 대회가. 확실히. 이제 좀 친해졌다, 그지? 제가 막 먼저 막 이렇게 막 분위기를 풀고 이런 걸 잘 못하다 보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대회가 이러면서 이렇게 뭐 아는 사람도 더 늘어나고 인연도 생기고 좋은 것 같습니다. 하루오님 2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대회의 의지 사실상 그쵸 올림픽 정신이고
그러면 여러분들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응원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내일은 꼭 이기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1시 10분이라 가지고 자러 가고 내일 만나요. 함수형은 안 잔데? 그럼 그쪽으로 보내드리든가 한번 보겠습니다. 감독님한테도 보내드려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계속 하시는 것 같으니까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가보겠습니다. 내일 봐요. 아 오늘 봐요. 짠. X설령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축하해요. 하지만 난 끄고 2차 함수님 방송으로 이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